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오늘 올 들어 가장 더운 초여름 날씨를 보인 가운데 광주와 전남 곳곳에는 상춘객들의 발길로 넘쳐났습니다. 때이른 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모처럼 즐거운 주말 하루를 즐겼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봄꽃의 향연이 펼쳐진 축제장에서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아이는 처음 보는 낯선 모습에 놀라고 또 신기해하면서 탄성을 자아냅니다. 아기가 체험할 수 있게 나비 날리는 체험 같은 거 있어서 되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아기들 와서 같이 놀기 좋은 것 같아요. 4월의 마지막 주말, 화사한 봄 축제 현장을 찾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은 한가로이 건의로도 보고 화려한 군무를 펼치는 나비들의 대향연 등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도 해보면서 따스한 봄 기운과 향기를 듬뿍 만끽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화창하고 좋고 나비들을 보니까 마음도 훨훨 날아갈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도심 속 운동장에는 직장인들과 협회 그리고 동호인들의 싱그러운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공놀이와 가족 단위 문화행사 등을 함께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서로 간의 화합과 우정을 쌓으며 싱그런 봄날 하루를 만끽했습니다. 일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전시장을 찾아서 도예 전시 등 문화의 향기에도 흠뻑 취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8.2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초여름 날씨를 보인 광주 지방은 내일도 화창한 날씨 속에 28도까지 올라가겠고 모레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 혁신당은 특히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정당 득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조국 혁신당 바람이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총선 이후 전국 순회 첫 행선지로 선택한 곳은 호남입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 특히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까지 잇따라 방문하며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겁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저희 조국혁신당이 추구해야 될 비전과 가치 정책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런 정신을 가다듬고 배우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한번 기회를 내서 왔습니다. 이번 총선 때 호남 지역 비례대표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충분히 위협하고 남을 정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광주에서 47.72%, 전남 43.97%, 전북 45.53%를 기록하는 등 민주당 비례연합 정당을 제치고 정당 득표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크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조국 대표는 국회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참여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아직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선거는 2년 뒤니까 그 즈음쯤 되면 저희가 원내에서 그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기초해서 그다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던 인사들이 조국혁신당에 입당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탈당했던 전 민주당 기초 광역의원들에 대한 복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탈당 페널티 차단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속인 전남 기초단체장들의 향후 행보도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호남은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까지 싹쓸이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독식 구조였습니다. 물론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지만 조국 혁신당의 이번 총선 돌풍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져 호남 정치 지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민선 7기 논란이 일었던 여수시 청사 문제가 민선 8기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은 시의회에서 보류됐고 여서 청사 복원을 위한 협의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청사 뒤쪽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별관을 건립하겠다는 내용.
안건을 심의한 상임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청사 운영과는 별도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건물을 사들여 여서 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게 정기명 시장의 약속인데 아직 건물 매입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해수청의 입장이 뭐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을 향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공지선 관리계획 심의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안건이 보류되자 여수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논의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여수시는 건물 매입 의사를 전달하고 해수청 이전 부지로 신북항을 제시했는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갑 지역구 시의원들은 건물 매입이나 해수청 이전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본청사 별관 증축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 큰 틀에서라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 임시회에서도 안건이 보류될 가능성이 크고 추경을 통한 사업비 확보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시는 해양수산부와 직접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여수청사도 저희가 이제 다시 매입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뭐 신북항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좀 협의를 해보고. 여수청사 복원은 재선에 성공한 주철현 의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여수시 청사 문제가 또다시 표류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대학교 의대가 오는 29일부터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강의로 개강합니다. 전남대학교는 학사 일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학기 의대 수업을 오는 29일부터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 의대는 재학생 731명 가운데 575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했으며 수업 일수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일반적으로 유급 처리됩니다. 조선대도 오는 29일부터 의대 개강을 검토했지만 출석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결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체의 95%가 올 상반기에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보수적으로 추진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1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4개 업체가 올 상반기에 계획보다 투자를 축소하거나 보수적으로 운영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는 업체는 6개, 5%에 그쳤습니다. 축소 원인으로는 원자재 등 생산 비용 증가가 41%로 가장 많았고 재고 증가 등 수요 부진이 34%, 자금 조달 부담이 27%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신규 대상자를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합니다. 올해 1,570명을 선정하는 이번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은 지자체와 청년이 함께 적립통장을 개설해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197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의 청년으로 청년이 3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을 적립하면 시군에서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만기 시에 원금의 두 배와 추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주택의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체 8만 9천여 동 가운데 30년 이상 된 주택이 4만 6천여 동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습니다. 10년 미만 된 주택은 6,800여 동으로 전체의 7.6%에 불과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